5대상 월정사가 25개국 7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명상수행 프로그램이 회항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 달여간 출가 체험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비구니 수행도량 복령사에서 9명의 행자들이 진정한 참나를 찾아 나섰습니다. 승가의 삶과 수행을 체험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제2기 복령사 여성출가학교 입교식이 봉행됐습니다. 불교 기후 행동이 육식이 기후 위기와 직결됨을 알리고 채식을 권유하는 복날 채식 캠페인 피켓팅을 했습니다.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뽕 키링도 나눠주며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 탑골미술관 보약의 단초가 올해로 10번째를 맞았습니다. 신인 작가 6명을 초청해 단체전을 열었는데 최종 선정된 작가 1명에게 개인전의 기회까지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출가 학교 20주년을 맞아 세계 25개국 청소년 70여 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명상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참가자들은 한 달여간 출가 체험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세계 평화를 발언한 글로벌 출가의 장을 최승한 기자가 전합니다. 월정사 출가 학교 20주년을 맞아 문수 청소년회와 미국 우든 PC 재단이 준비한 2024 글로벌 명상 수행 프로그램이 지난 25일 회항했습니다. 세계 25개국 70여 명의 청년들은 삭발과 수계식을 시작으로 한 달여간 한국 불교 출가 생활을 체험했습니다. 67기 출가학교 행자로서 정멸복음 참배, 전나무숲 삼보일배, 명상 등 오대산의 자연과 수행 문화를 만끽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각종 수행과 체험으로 새로운 안목을 가진 리더로 거듭난 70여 명의 학생들은 올림픽 정신을 공유하고 기후위기 극복과 세계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특히 두 번의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에서 파리올림픽 개막을 축하하고 월정사 8각 9층 석탑을 돌며 무생명의 안락과 행복, 지구촌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Thank you, Wojongsa Monastery, Munsu Youth Buddhist Association and Wooden Fish for giving us these gifts this month. And with gratitude, we will carry the torch of peace into the future for all beings to be relieved of their suffering. The path to world peace is eightfold, one which we, as Wooden Fish participants, will dedicate our lives to walking. 정말 감사합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전쟁과 테러, 기후위기 등 인간의 존엄성과 지혜로운 삶을 위해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20여 년간 축적해온 경험과 오대산 수행 문화 전통을 바탕으로 어렵지만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 나가 둘이 아닌 온 세계와 자기가 둘이 아닌 이런 중도의 통찰 또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이 세계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한 달여간 집중 명상 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의 변화를 체험한 참가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First thing that I've realized is how much am I paying attention to shallow things in my life about how people perceive me, how do I look, and about like short-term happiness. I have to say that comes from social media, that comes from fast food, and I don't know whatever else. And I realized that here that I don't have that, and I'm just here with my basic self and like with the nature. It's like the happiness doesn't come from the outside, but from the inside, and that's what is like the biggest realization for me. 명상 치유의 성지 월정사는 미래 세대와 국제적 명상 네트워크를 구축해 오대산이 세계적 명상 수행의 허브로 거듭나길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비구니 수행도량 복령사에서 9명의 행자들이 진정한 참나를 찾아 나섰습니다.
비구니 승가의 삶과 수행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제2기 봉영사 여성출가학교 입교식이 봉행됐는데요. 앞으로 열흘간 수행자의 길을 걸으며 출가의 장엄함을 되새길 예정입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건한 기운이 법당을 가득 채우고 초조한 표정은 숨길 길이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하나 둘 잘릴 때마다 각자의 과거와는 잠시 이별을 고하고 새로운 삶을 향한 결연한 의지를 다집니다. 제2기 여성출가학교 입교를 맞아 어제 봉영사에서 진행된 삭발의식 현장입니다. 삭발의식은 저마다의 사유로 출가를 결심한 9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 중 하나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업무량도 많고 사람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 사람 속에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나 봐요. 작년부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정식 출가는 아니기에 완전한 삭발을 하진 않았지만 머리카락은 이제 몸의 일부가 아닌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은 흔적이 됐습니다. 삭발의식을 마친 출가자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었고 그 첫 걸음은 비록 작은 머리카락 한 올일지라도 큰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도량 밖에서 입었던 옷도 행자복으로 바꿔 입고 발언문을 봉독하며 몸과 마음을 청정히 했습니다. 이어진 고불식에서는 부처님 앞에서 출가의 서원을 다지고 출가라는 장엄한 길을 걸어가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 우주에 대보왕이신 부처님 보를 배우고 또 그것을 바탕 삼아 긍정 에너지를 키우고 또 마음에 충전을 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면 나의 유전자가 바뀝니다. 인간이 가장 진실된 그 행복, 진정한 즐거움은 자기 자신이 항상 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울로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러한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자들은 여성 불교학교에서 불교 기본 교리와 명상, 사찰 음식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여성 불자들의 수행과 출가의 중요성을 되새길 예정입니다. 봉영사 제2기 여성 출가학교는 앞으로 열흘간 수승한 승가 생활 체험을 떠나며 오는 8월 4일 회향합니다. 비구니 수행 도량 봉영사에서 마음의 의지처를 찾아 나선 9명의 굳은 결심은 바쁜 현대사회에서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진각종조 회당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회당문화축제의 주요 행사 독도 아리랑 콘서트가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24일 울릉도 저동항에서 개최된 제21회 독도 아리랑 콘서트에는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 남항권 울릉군수, 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과 울릉도민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진선여고 댄스 동아리 걸손탑의 무대를 시작으로 전통 연희 그룹 광개토, 국악밴드 나비, 김경호 밴드 등의 공연으로 울릉도의 여름밤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회당 문화축제는 울릉도에서 탄생한 종조 회당 대종사를 기리기 위해 2001년 시작된 울릉도 최대 규모의 문화축제로 지역 문화 발굴과 사회적 회양, 문화 보급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 불자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창원특례시 불교총연합신도회가 창립됐습니다. 창원특례시 불교총연합신도회는 지난 25일 창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불교연합회장 법안스님과 수석부회장 광우스님, 이상현 총연합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불교연합회 전 회장 지태, 원행, 도홍, 정인, 월도 스님과 김선정 총연합신도회 수석부회장, 김정기 부회장 등이 동참해 창원특례시 불교총연합신도회의 첫 걸음을 성원했습니다. 이상현 총연합신도회 초대 회장은 취임사에서 창원 지역 불교인의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교연합회장 법안스님은 창원 지역 400여 개 사찰을 대표하는 재가불교단체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불국정토 실현을 위해 정진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불교기 입장으로 시작한 창립법회는 보불문, 경과보고, 취임사, 격려사, 축사, 임명장 수여, 창원 지역 불자 자녀 대상 장학금 전달, 발원문, 축원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육류 소비의 증가로 산림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망가진다는 사실 알고 계실 텐데요.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며 삼복에 즐겨먹는 보양식인 삼계탕과 같은 육류 대신 채식을 권유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불교기후행동이 개최한 복날 채식 캠페인 피켓팅 현장에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닭 도축 마리수는 10억 1,137만 마리. 특히 복날이 껴있는 7월에는 삼계탕용 닭을 위주로 도축 마리수가 1억 마리가 넘습니다. 건강을 위해 육식만이 정답이 아니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육류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소견이 나오고 있지만 육식이 몸을 위한 보양식이라는 사람들의 믿음은 쉽게 없어지지 않아 육류 소비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불교 기후행동에 시민들에게 육식이 기후위기와 직결됨을 알리고 채식을 권유하는 복날 채식 캠페인 피켓팅을 어제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채식을 하자는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북극곰 키링도 나눠주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이번 피켓팅은 초복인 지난 15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복날 채식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농업사회 때는 과로하고 이렇게 땀을 흘리고 그러니까 이제 영양물 섭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해서 좀 영양식을 섭취하는 문화였다면 요즘은 영양물이 너무 과도해서 돈 들여서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태여 이렇게 삼복 때 막 삼계탕 먹는 이런 거 우리 불교로 봐서 맞지 않다. 그렇다면 무더운 여름에 먹을 채식 보양식은 어떤 게 있을까? 불교계에서는 우엉 버섯 들깨탕, 닭 대신 채소를 낸 채계장, 메밀콩국수 등을 채식 보양식으로 추천하고 있고 불교환경연대는 홈페이지에 레시피를 올려놓으며 적극적으로 채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불교환경연대와 채식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있는 신대승 네트워크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실천불교승가회도 이날 피켓팅에 동참했습니다. 신대승 네트워크 협업미래센터 박재현 소장은 소, 돼지, 닭 등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소, 돼지, 닭 이러한 생명들을 살아있는 걸 보지 않고 상품으로 봅니다. 먹는 걸 먹거리로 보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주제 없이 먹게 되는데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줄일 수 있어서 기후위기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일문 스님은 채식 캠페인을 종단 차원에서 확장 진행해 더 많은 이들에게 채식을 권하는 동시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전하고 싶다는 기대도 표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그맣게 캠페인 하지만 앞으로는 조계종이나 이런 종단에서 이런 걸 좀 받아들여서 좀 다른 식문화로 좀 바꿨으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도 육식문화에서 지금 채식문화로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육식 소비량이 매년 늘어나니까. 한편 불교 기후행동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개최하는 환경행사 집중행동의 날을 이번 피켓팅까지 143회 진행했고 앞으로도 매달 환경행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 탑골미술관 도약의 단초가 올해로 10번째를 맞았습니다. 나이와 장르를 불문하고 현대 예술을 이끌어갈 신인 작가 6명을 초청해 단체전을 열었는데요.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된 작가 한 명에게 개인전의 기회까지 지원합니다. 배수열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민화 속 등장하는 백호와 귀여운 까치가 오로라처럼 화려한 빛깔을 뽐냅니다. 인공지능과 기술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관념과 일상이 디지털 정글로 표현됐습니다. 이외에도 사진, 콜라주 페인팅, 파라핀 왁스 등 각종 표현 기법을 활용해 현대 예술을 이끌어갈 신인 작가 6명의 작품이 탑골 미술관에 가득합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가 어르신들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개관한 탑골미술관의 도약의 단초 단체전에 전시된 작품들입니다. 저희 복지관 내에 이런 미술관, 전시할 수 있는 미술관이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도 이 기회에 오셔서 같이 함께 이런 좋은 문화와 이런 걸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약의 단초는 현대 예술을 이끌어갈 신인 작가 중 연령과 장르에 상관없이 예술가로서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관객들의 관심과 지지를 심사에 반영하는 만큼 전도 유망한 신인 작가에 대한 지원과 응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은 도약의 단초 단체전에는 예심을 통해 선정된 작가 6명이 참여했습니다. 고통을 추측하고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노수연 작가, 3D 애니메이션의 2차 창작으로 디지털 공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몸과 애엄 작가 등이 관람객들과 만났습니다. 제 상처나 아버님의 상처를 찍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찍었는데 돌로 비유와 함께 돌탑을 쌓으면서 그들한테 약간 건강을 기원하고 좀 복을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돌탑을 쌓게 되었어요. 3D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그걸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2차 창작을 하는 작가예요. 딱 카메라 안에만 아름다운 씬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옆에 카메라의 사각지대는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요소들도 한번 보면서 아 이게 작가가 만들어 놓은 우주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체전에 참여한 작가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관람객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된 작가 한 명은 오는 11월 생애 첫 전시회 개최와 전문가 멘토링, 전시 홍보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탑골 미술관은 온라인으로 전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뼘 미술관을 운영하며 다양한 국적과 지역, 연령의 관람객들을 유도합니다. 세대 간 공감을 이끄는 탑골 미술관의 차별화된 세대 통합 사업 도약의 단초 단체전은 8월 23일까지 운영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태고종 제주 정방사가 신나는 어린이 여름불교 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어제부터 2박 3일간 제주 정방사에서 진행 중인 신나는 어린이 여름불교 학교는 도내 초등학생과 중학생 26명이 참가했습니다. 입제식을 시작으로 사찰 예절과 캘리그라피, 취침 등만대기 등 다양한 체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사찰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정방사 주지 해일 스님은 부처님 깨달음인 자유와 평등, 평화를 이번 경험으로 즐겁고 올바르게 배워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입니다.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늘리면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